이제 2회전 물량 떴나요? 네. 저는 102건. 102건? 네. 어, 금방 끝나겠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아. 2회전 때는 어떻게 좀 도와드려요? 아니요, 저는 올리님이 도와드릴게요 하고 도와주신 적 없는 거 다 알아요. 네? 아니요. 아니요. 기분 탓이에요. 아니요. 도와드릴까요? 이러고 안 도와드릴게요. 오늘 도와드릴게요. 저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아, 그쵸? 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도와주면 안 돼. 그럼 또, 또 뭐 여자분 도와드렸다고 또 그런 얘기 나올 거니까 분명. 어머, 또 이거 봐, 이거 봐. 아, 못 도와주겠다. 어쩔 수 없이. 빨리를 원하세요? 아, 그러면 오늘 출처만 빠르면 돼요. 물건이, 제 물건이 빨리 오길 기도하면 돼요. 근데 물건이 안 와요. 항상 늦어요? 네. 하루도 빠짐없이? 네. 그거만 빨리 오면 좀 퇴근이 빠를 텐데, 그죠? 그럼요. 오늘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나요? 네, 벌써 지금 있는 거는 다 했고요. 50개 더 와야 돼. 50개? 50개 때문에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20개 때문에 기다려야 돼. 근데 더 화나는 거는 이제. 아, 화가 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혀 화 안 나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가끔 이제, 예를 들어, 막, 이해전이 막, 120개요. 근데 물건이 20개밖에 안 왔어. 근데 아. 막차에 나머지가 다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 보여요? 아, 그럼 화가 나요? 화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아유. 좋은 날이라서 한숨 자다가 일어나면 와 있어요. 아, 어디서 한숨 자요? 차에서? 그래, 여기서 자야지 이러고 이렇게. 그러고 잔다고요? 이러고 자야 나와요. 아, 그러고 잠이 와요? 저 진짜 조금 이러고 잤는데? 아, 진짜요? 한번 자보세요. 네? 한번 자보세요. 비웃은 게 아니고. 어, 비웃었어요. 하고 있는데 머리 좀 예쁘게 하고 하라고. 머리 어떻게 예쁘게요? 너무 거지 같은 꼬라가 들려다녀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친들이랑도 친하신가 봐요. 아니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저랑 친하세요? 예, 얘도 얘도 친이에요. 아, 다 친하신데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네. 진짜로 차에서 주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오, 차 왜냐 여기 대기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차에다가 그거 갖다 놔도 돼요. 그 접이식. 그런 거 갖다 두고. 근데 이렇게 지금 막 일을 하다가 차가 안 와서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회전 배송 시작할 때 되게 처지지 않나요? 엄청요. 그죠? 좀 하기 싫어지고 좀. 엄청 처지죠. 날도 더운데 이러고 이제 또 이제 힘 빠져 있다가 언제 오나 이러고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극복은 사실 안 되고요. 형님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번 주 목요일부터 6일이요. 6일밖에 안 되셨는데 전혀 6일밖에 안 되신 분 같지가 않아요, 느낌이. 아, 근데 쿠친을 1년 2개월 정도 하고. 아, 쿠친을 하셨었구나. 그리고 조장도 한 8개월 정도 했으니까. 아, 아 그럼 뭐 배송은 뭐 고수시겠네요. 아, 고수까지는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조금 쿠치따이랑 좀 다른 게 이제 쿠치는 스캔을 안 해도 되는데. 아, 쿠치는 스캔 안 해도 돼요? 네, 스캔을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 스캔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이것도 이제 중고로 구매를 했고 물량이 타택배에서 좀 넘어온 게 있어갖고 물량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쿠친 때보다는 확실히 이제 물량이 많으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첫날에 500개를 쳤는데 혼자? 네. 와, 그날 11시 반까지 했어요. 아침 8시부터? 네. 심지어 그때 쿠친 때 자주 가던 노선이었는데 아, 안 되더라고요. 쿠친 때도 늦어야지 8시였는데 11시 반이니까 정신이 나가갖고. 그 쿠친 하시다가 쿡플렉스로 왜 넘어오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원래 제가 요 직업을 8년 해갖고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나중에는 음식점을 차리시려고? 그렇죠, 그렇죠. 아, 무슨 음식점? 고깃집이죠. 그럼 그때 만약에 차리시면 저도 네. 갈게요. 네. 네. 공짜로 주실 거죠? 지금 일하신 지는 얼마 되셨나요? 한 달 조금 더 된 거 같아요. 조금? 혹시 막 쿠친도 하셨나요? 쿠친이요? 쿠친이 뭐예요? 맛있게 자, 2회전 출발하시죠. 네, 출발. 탑차가 운전석이 네. 지금 은정님 앉아계시니까 네. 운전석이 되게 커 보이는데요? 뭔가? 넓어 보이는데? 아니 제가 또 키도 작아가지고. 아, 일하시면서 차 사고나 이런 거 나신 적 있으신가요? 어, 저번에 서울 가서 한번 났어요. 언제요?
서울 지원 갔을 때 그때? 네. 중구? 네. 깜짝 놀랐어요. 저 인생에 첫 사고였어요. 지금까지 무사고셨어요? 네, 원래 무사고였다가 진짜 중구가 거의 서울 가가지고 어처구니 없이 사고 났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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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 안쪽에 배송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할까 골목 말까? 안에? 네, 저 안에. 아, 들어갈까? 안 가려다가 아, 그냥 가서 할까?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차를 주차된 차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예 못 봐가지고 여기 사각지대였나봐요. 옆에 오면 사이드 그 스텝 있거든요? 옆문에? 그걸로 아예 그냥 범퍼를 뜯었어요. 아, 진짜요? 네. 처음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보험 처리하고? 네. 놀라셨겠어요, 그때? 첫 사고라서 더. 네, 진짜. 내가 이걸 왜? 막 했어. 이거를 지금 생각하시는 요즘에 여자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선배로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그냥 뭐 무슨 일이 같이 할 마음 있으면 하면 되죠. 근데 편하진 않다. 힘든 일이다. 얼마 번다 이것만 보고 오시는 분들은 힘들 수 있겠죠. 편하게 볼 수 있는 것만 있다. 조끼는 입는 게 더 편한가요? 아니요, 더운데요. 애기 핸드폰도 넣고. 아. 일하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 아니다. 연장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5년생입니다. 20대시네요? 네, 아직은. 젊고만 젊어. 원래부터 젊으시지 않아요? 저는 40인데요. 진짜요? 아, 잠깐만! 나 지나쳤어. 아니야, 나 지나쳤어. 왕현씨가 어떡해요? 집중이 안 돼. 아, 나이 물어봐서 당황하셨나봐요. 네, 그랬나봐요. 그럼 아신가요? 얼굴이 별로 안 힘들어 보이세요? 네, 안 힘들어요. 아, 진짜요? 네, 더워요. 언제가 힘들어요? 아, 평소에 힘든데. 아, 오늘 올린님 옆에 있으니까 안 힘드네. 아, 진짜로요? 그럼요. 아, 올린님 저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아유, 올린님 계시니까 힘도 나고. 그죠? 그렇죠. 제 얼굴도 팔고. 그치? 이거 집안은 끝? 어우, 후진도 잘 하시는데요? 아, 제가 뭐라고 뭐 평가하고 그런 거 아니고. 아, 그럼요. 네, 운전 잘하셔가지고 저보다. 내 공개 듣지 않습니다. 와, 여기 길 되게 좁은데 슉슉 잘 가시는데요? 어, 쟤 너무 귀엽다. 맞아, 쟤 근데 웃긴 게 꼬리 생활생활 하면서 맨날 짖어요. 개 조심이 있다. 아니고 한 마리는 풀려 있어. 맹견 조심인데? 어, 화이팅 화이팅. 얼마 안 남았어요. 오, A4 용지. 아, 우유구나. A4 용지. A4 용지예요? 밀크 A4 용지. 아, 무거운 거 저 시키시지. 제가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물이 막 후두둑 떨어지는데요? 나오면 귀를 그대로 맞아가지고 물을 머금고 있었구만. 맞아요. 하루에 최고 몇 개까지 해보셨어요, 물량? 옛날에 600개씩 해봤어요. 혼자? 몇 시에 끝나셨어요? 몇 개 끝났어요? 새벽까지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새벽까지는 안 했어요? 아니, 새벽까지는 안 했어요. 이 택배기사 인식이 여자가 좀 이렇게 하기 좀 많이 버거운 일이라고 이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체력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체력적인 문제일 겁니다. 네, 지금 은정님 하고 계시잖아요. 여자도 할 만한 일인가요? 어, 네. 하긴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 그죠? 지금 이런 질문 하는 것 자체가 남녀 차별이죠?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아, 아니요? 아, 차별하기보다는. 일단 여자분들은 별로 이런 일을 할 생각 아예 안 하지 않아요?
근데 플렉스나 뭐 이렇게 보면은 여자분들 되게 많잖아요. 어 맞아요. 많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어 대단하십니다. 짱. 최고. 파이팅.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진짜 나쁘지 않은 게 약간 추천드릴 수도 있는 게 어, 다이어트 평생 할 필요가 없어. 아 물론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은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살짝 다시 찌기도 하긴 하는데 익숙해지니까. 아 오늘 다이어트 잘 돼. 끝.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났네요. 7시 반. 늦게 출발한 거 지금 빨리 끝났군요. 8시에 입차해서 7시 반에 끝난 거잖아요. 간산차만 좀 빨리 오면 좋을 텐데, 그죠? 무서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요? 퀵하세요, 재밌어요. 아, 그렇게 홍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요? 재밌는데? 아, 재밌어요? 삶이 무기력하신 분, 뭘 해야 할지 못하는 분, 모르겠는 분, 오셔서 일단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빡세게 뛰어봐야. 약간 그런 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원래 되게 좀. 우울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좀 이렇게 다운돼 있고. 네, 제가 좀 이렇게 정신없어 보이지만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몸도 움직이고 좋아요. 어, 그래서 이제 기분이 많이 업 되셨나요? 아 그래 보여요. 좀 업돼 보여요. 다운돼 있진 않아. 아니에요. 저 다운된 사람이에요. 갑자기? 그럼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또요?